여러분들, 지난 편에 제가 근육량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늘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뭐 당연하죠. 첫 번째는 운동, 근력 운동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사실 운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근육량에 대한 근력 운동, 뭐 상체 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체 운동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육량을 늘리기에 좋은 운동은 사실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더큰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전체 근육의 약 4분의 1까지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근육량을 빨리 늘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체 운동도 같이 하시면 당연히 좋은데, 하체 운동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다 아시는 거죠. 뭐 뭐죠?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그래서 스쿼트 하는 자세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스쿼트 하루에 예, 뭐 최소한 뭐 100개 정도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 하기 힘드시면 한 20개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 끝나자마자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스쿼트를 한 20개 정도 하면 벌써 근육이 빠글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근육은 좀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 예, 계단 오르는 거 좋습니다. 계단 오르는 건 계단을 내려갈 때 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근육량이 늘리는 도움이 되고요. 또 내려가는 거는 저희가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가, 관절에 좀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시고, 내려갈 때는 예,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는 것과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스쿼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하체 근육을 좀 단련시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와 함께 뭐 당연히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단백질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예, 궁금해하시는데, 단백질의 자기가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은요, 체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만약에 70kg다, 그러면 70kg면 70자에다가 뒤에다 그람을 붙여요. 그러면 하루에 70g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60kg다, 60kg다, 그러면은 얼마죠? 그렇죠. 6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만약에 80kg다? 예, 네, 그럼 80g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람만 붙이면 그 정도가 내가 하루 정도,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70g? 그러면 고기가 보통 1인분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150g 뭐 그렇잖아요. 또는 뭐 200g인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70g이면 고기 70g만 먹으면 되면 뭐 반인분 몇쪽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기 성분 중에서 예,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다 전체가 단백질은 아니에요. 예, 수분도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로 따지면 한 3, 40%, 40% 정도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단백질을 만약에 내가 70g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고기로 따지면 얼만큼일까요? 한 180g 정도 드셔야 되는 거죠. 대충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드셔줘야, 예, 내가 70g을 먹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로만 먹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음식에도 뭐, 콩 같은 데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하니까, 고기 한 1인분 먹고, 뭐, 계란도 먹고, 뭐 하다 보면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시면서 내가 하루에, 예, 최소한, 예, 단백질을 그 정도는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훨씬 더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은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근육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고 다시 또 간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미노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들이 장과 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요, 면역력을 키우는 면역 세포들, 예, 이런 면역력을 키울 때 반드시 예, 단백질을 섭취하셔야만 면역력이 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과 함께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꼭 면역력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아미노산들이 많이 몸속에 들어와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의 원료로 또 쓰입니다. 바로 우리 뇌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분해된 부분이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호르몬 관계 그리고 면역력 관계와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것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막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막 고기 다안 드시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꾸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더 건강하시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면서 꼭 단백질 섭취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